답을 맞췄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했어. 답을 보고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답을 보고 거꾸로 문제를 추론해야 되는 문제 퀴즈쇼. 아, 문제입니다. 제가 설마 이놈이랑 분다는 거 아니겠죠? 사람이랑 붙게 해줘요. 이 퀴즈쇼를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네. 답을 얘기해주면 문제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을 보고 긴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야. 더 어려운 느낌이 들고. 자, 오늘 이 퀴즈쇼에서 이기신 분은요, 아주 개쩌는 혜택이 있습니다. 뭐죠? 벌칙을 안 당할 혜택이 있습니다. 아, 그걸 좀 혜택이라고 표현하네요. 오늘 답만 듣고 문제를 맞추기에 굉장히 답답할 거란 말이죠. 그 답답했던 속을 뻥 뚫어드릴 벌칙을 준비했습니다. 몸에 구멍을 뻥 내준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답을 듣고 문제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벌칙을 당할 때 그 리액션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몸에 불을 지르나요? 자, 오늘 죽음의 퀴즈쇼. 안 돼! 또 죽음이야! 그럼 첫 번째 문제, 아! 첫 번째 답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답입니다. 2입니다. 문제를 맞춰주세요. 정답! 아니, 정답 아니지. 문제! 아, 문제! 정답! 2 이렇게 하려고? 아, 문제! 이현석의 성은? 아, 아닙니다! 아, 문제! 김동현 머리카락 속에 사는 것은? 그것도 맞긴 한데 아닙니다. 이건 숫자 2입니다. 숫자 2. 문제! 김동현 불알 개수. 틀렸습니다. 아예 3이구나 그거는. 문제! 이현석의 젖꼭지 개수? 근데 원래 돼지들은 6개인가 그러거든요. 자,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예시 문제로 하고 문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 더하기 1이었습니다. 아이씨 뭐야, 그렇게 하면은 너무 쉬운데? 아니 설마 그걸 얘기했어? 난 이 생각을 했었지. 야, 그러면은 3 빼기 1일 수도 있고 4 빼기 2일 수도 있고. 그건 안 돼요. 제가 정한 문제를 맞춰야 인정입니다. 자,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을 내고. 문제, 김동현이 말할 때 편집자가 넣는 자막 색깔. 아닙니다. 아니 문제, 방금 이걸 들은 김동현이 이현석 존나 새끼라서 생긴 멍의 색깔. 아닙니다. 문제, 텔레토비의 오라돌이의 색깔. 응? 어? 아닙니다. 이런 접근 좋아요. 문제, 타노스의 색깔. 타노스의 피부 색깔? 근데 이거 맞추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공부를 잘했으면 문제 맞춘대요. 공부를 잘했으면 안 돼요.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문제, 자색 고구마 색깔. 공부를 잘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공부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공부를 학창시절에 잘했으면 맞출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이게 굉장한 힌트예요. 문제, 예, 이거 맞추면 나 개소름이야. 국어 시간에 나오는 소나기의 여주인공이 좋아하는 색깔. 진짜? 맞아요? 벌써? 맞다! 이건 정답입니다. 야, 이거 나 소름돋아. 이건 정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서는 보라색. 야, 이걸 내가 그래서 힌트를 줬잖아. 저는 힌트를 두 개를 더 줬어도 못 맞췄어요. 소나기라고 해도 뭐야 소나기가 이랬어. 아니 몰라요. 몰라요 저는. 야, 이걸 맞추네요. 소름 돋았습니다. 와, 대박. 자, 두 번째 답 나갑니다. 러브 라이브. 답이 러브라이브요? 그렇죠. 문제! 강민석이 보고 운 애니 이름은? 보고 울었잖아! 맞긴 한데? 네! 아니면! 문제! 최근에 강민석 차에 코팅됐던 그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아닙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접근법이 굉장히 달라요. 저를 평상시에 잘 관찰하셨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 강민석이 최근에 산 NFT 러브라이브. 전혀 아닙니다. 문제. 네. 강민석 왼쪽 손등에 써 있는 단어는? 이게 문제야? 정 문제. 여기 적어놨어요. 내가 접근법이 다르다고 했고, 나를 잘 보셨으면은 맞출 수 있었다. 뭐가 계속 손에 걸리는 거야? 솔직히 했는데 보니까 러브라이브 써 있더라고. 관찰력이 너무 좋았어. 다음 답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입니다. 퀘스천. 내 엄마 카드 여기 있어요 라며 카드를 줬대. 이게 문제겠죠. 아니 네모가 채워져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펀지에서 답을 먼저 알려준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라는 거네. 그렇죠. 문제!
에디터가 엄마 오마카세 좀 부탁해. 다들 좀 줘라. 얘 오마카세 여기 있어요. 아 효자네요 그래도. 아닙니다. 네. 문제. 동작 그만 밀정배이야. 근데 엄마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 여기 있어요. 엄마가 아기예요. 도박을 아이고 우리 아기. 아 아기가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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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지만 아닙니다. 형 발상 좋아요. 문제. 문서가. 아니 벌써부터 오 문제인 걸 제가 알 것 같아. 벌써 킬링되고 있잖아요. 민서가는 없어요 앞에. 엄마 유리한 카드 들어줘야 돼. 카드 좀 줘봐라. 내 엄마 카드 여기 있어요. 왜 이 카드가 유리한 카드 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문제. 엄마가 지금 나우유 심의를 봤는데 저 경비원 몰래 카드를 주겠니? 내 엄마 카드 여기 있어요. 아닙니다. 문제. 네. 엄마가 축구를 하다가 백태클 당해서 으악 넘어졌는데 아들이 심판이야. 아들아 카드 좀 줘봐. 백태클 전에 내 엄마 카드 여기 있어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판타지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답이랑 전혀 상관없는 대로 흘러가는데 이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체크카드예요. 체크카드. 카드에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 엄마 뭐 결제 좀 하게. 카드 정보 좀 보게. 카드 좀 줘봐. 맞는 걸로 해야 되나 이거? 정확히 맞추는 걸로 할게요. 거기서 좀 더! 문제! 카드 뒤에 있는 그 번호 있지? 세 자리. 그거 보게 갖고 와라. 정답입니다! 와! 그러면 제 것도 정답으로 해.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니 다르죠. 카드 앞에 연습자 뒤에라고 해서 얘는 뒤를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뒤를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뒤를 얘기했어. 알았어요. 인정 인정. 맞죠? 정문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똘똘하게 이겼어. 아 제가 한번 흔들렸어요. 오케이 이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재밌어지잖아요. 2대1이. 아, 그래요 그래요. 봐줄게요. 자 다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은 이거입니다. I am girl? I am girl? 아씨 뭐라고 해야 돼? I am girl? 밥 먹었어? I am girl? 끝났어? I am girl? 문제 그냥 말장난으로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야 너가 내 수학 그 답안지 위에다가 루트 씌웠냐? I am girl? 아 그 루트 내가 아예 그 루트 와 그걸로 문제 될걸. 이거 참신한데? 아니야. 아, 문제. 야 너 최근에 나온 그 플스게임 그거 닫겠다며? 그거 루트 ABC 중에 C루트가 가장 어렵대. 그 루트를 깼어? 아니 루트 맞습니다. 아, 너무 어렵게 가고 있어요. 문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밖에 생각이 안 나. 너 뭐야? I am good. 이거다. 와 정답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냈어요. 너 뭐야? 너 이름 뭐야? 아이 루트. 야 근데 무슨 수학 루트를 씌우고 게임 어떤 루트로 갔어? 그렇게 어떻게? 오케이 2대2입니다. 다음 정답입니다. 다음 정답은 요가 문제입니다. 자 요가 답. 우스트라사나라는 자세가 있어요. 한국말 하면 낙타 자세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거는 말로 푸시는 게 아니에요. 동작으로 해야겠죠? 문제. 이 자세. 아닙니다. 문제. 네. 이게 그 봉오리구나. 아닙니다. 문제. 어떤 전문가 학원에서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아 뭐지 낙타 자세? 뭐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문제. 이렇게 옆에서 콕을 깼어? 위에서 보면 낙타가 이렇게 가거든. 자, 힌트 주면 안 돼요? 아닙니다. 앉아서 앉아든지 서서 앉아. 무릎을 꿇고 하는 자세고. 나 이거 보고 어 근데 이게 왜 낙타지? 문제. 이렇게서? 어? 맞아? 거의 다 맞는데 아닙니다. 거의 다 맞는데 아니에요. 문제. 아니 드라마 자세잖아요. 문제 이렇게 아닙니다. 힌트 힌트 여기까지 너무 잘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이 손을 어디다가 아 문제 이렇게 발 잡고 이렇게 문제입니다. 와 대박. 정확한 동작이 뭐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는 건데 이거 안 돼요. 와 나 이거는 발이 안 돼서 생각도 못했어. 3대2 3대2 와 이렇게 해서 끝났나요? 끝났어요? 오늘 문제 키드쇼 방금이 마지막 정답이었고요. 더 이상 답은 없습니다. 미치겠어요?
자, 오늘 문제 퀴즈쇼 이 답답한 속을 뚫어줄 벌칙을 준비해서 있습니다. 안 되겠어요? 아, 뭔데? 이 코가 뻥 뚫릴 싶은데 근데 또 제 신체 구조상 시큼시큼한 데가 있어요. 오케이? 제... 아, 답답함이 뻥 뚫리겠네. 오늘 답답했는데 부럽다, 야. 네. 어쩌겠어요. 가서 마스크를 달아주시죠, 이제. 한 손에 한 손으로 달아봐. 개인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다가, 걸어가다가, 네. 호식자 때 먹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